그렇죠. 그럼 제가 가서 그들을 이렇게 독려해요. 자,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막 방청객 분들까지 가서 조금만 근데...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극한의 상황을 가끔씩은 겪어봐야 된다. 그래야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 저도 예전에는 같이 그 출연자들하고 아 그러게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찍어 이거 뭐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네네. 사실. 근데 저는 이제는 지금 이 파이팅으로는 오늘 한 10시간 녹화해도 할 수 있어요. 우와. 저희가 힘들어서. 잘한다. 네, 잘하죠. 그런 감사함을 느껴서 저는 네네. 앞으로 제 딸도 이제 뭐 다음 주면 돌인데 네네. 키우다가 네. 일부러라도 어려운 상황을 한 번씩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지금 돌인데요. 돌아이한테 어떻게 딸이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프로그램 잘못 만나가지고 딸이 고생을 하게 생겼네. 이윤석 씨가 이영규 선배님이랑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윤석 씨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 그렇습니다. 삼각관계죠. 제가 뭐 성경석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가끔씩 이제 이윤석 씨한테 물어봐요. 네. 너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해줄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진짜. 뭐라고? 그러면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걸 아무나 대답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순수해서. 네, 그만큼 네. 그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네.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아요. 네. 근데 네. 유일하게 이윤석 씨한테는 해요. 아, 빌려주거나? 네, 유일하게 제가 빌리는 사람이 이윤석이고 네. 빌려주는 사람도 이윤석이에요. 예전에 군대 입대하실 때 이윤석 씨가 정말 너무 우셨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그걸 보고 많은 오해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살짝 오해했어요. 잘한다? 네. 네. 잘해요. 네. 도저히 여자 진행자가 묻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 잘하네요. 그래요. 예. 그다음 중요한 것은 떠날 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커플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야, 너 말이 되는 거니? 너 형한테 반지 하나도 안 해줬어? 반지 하나도 안 해줬어? 둘이 커플링을 했다는 거죠? 안쪽에 뭐 동서 카트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군대 가는데 그 네. 반지를 저한테 줘서 네. 제가 훈련소 들어가서 네. 그 조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래 그 훈련병은 반지를 이렇게 몸에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면 그러면 내가 병사들 눈에 띄지 않게 군번 줄에 걸고 하겠다. 왜냐면 윤석이 또 성의도 있고 네, 저도 왠지 윤석이 아니 자꾸 오해들 하시는데 완전 미궁스러워.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길 가는 누구를 맞고 보는 거세요. 이게 그리고, 그리고 제가 대놓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너 솔직히 해봐라. 네. 너 남들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대요. 좀 마초 같은 남자를 좋아한대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럼 그동안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남자 우정인데 우정 이상으로 또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아니 그만큼 사랑해요, 사랑해. 네. 아니 지금 자꾸 얘기가 이상하게. 최근에는. 이경규 씨하고 이제 더 가까워요. 네. 이경규 선배님이 사랑을 줌으로써 아하. 서서히 저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사실 좋을 땐 좋지만 너무 붙어 있어 봐요. 그러면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 왜 찰거머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 거머리를 약간 뗀 듯한 느낌? 맞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네네. 싶은 말씀이 그래요. 윤석이 좀 약한 아이니까 윤석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고득점 기법 짧게 한 번. 나 웃기더니 말하고 싶어. 자세하게 얘기하면 처음이야.
아무튼간에 뭐 어쨌든간에 우리 저 서경석 씨가 경석아. 경석아는 경석아.